안녕하세요. 파워토익 권현미 강사입니다. 파워토익 베이직 마스터하기 지금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 시제를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들 동사 표현이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동사는 그 문장의 틀을 짜는 거기 때문에 동사가 일단은 기본적인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의 그 특별한 패턴을 만드는 동사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일치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제일치하고 능동태 수동태까지 배우시면 동사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토익 공부할 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600점, 700점 점수가 있어요라는 등 저는 어떤 친구들은 저는 생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는데 한달 정도 저랑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이 달라지냐면 토익 공부할 때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이 그냥 나와요. 그리고 하루에 단어를 몇개 외워야 돼요? 그러면은 몇개 외워야 돼요? 또는 몇개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뭐좀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뭐 하나, 두 개, 외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 하루에 한 30개 이상, 100개 이상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토익 점수를 고득점을 맞으려면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공부를 해야지만 나올 수 있지 장기간으로 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제가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좀 그래서 제가 스피드하게 좀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스피드에 잘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두번 정도 들으시면 되겠죠? 너무 쉽게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대가를 치르셔야지만 점수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어렵게 공부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 저를 믿고 오늘도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제일치 가보겠습니다. 자, 시제일치는요, 1, 2, 3 이렇게 해서 현재, 과거, 미래, 완료 시제,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일치와 예외 이렇게 해서 배울 건데요. 자, 일단 열두시제라는 게 영어에는 있잖아요. 열두시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5에서 나오는 시제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요즘에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얼마 전에 나왔냐면, now라는 게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계속 현재를 쓸 거냐? 아니면 현재 완료를 쓸 거냐? 요 포인트로 나왔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현재를 써야 돼요라고 당연히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고 답을 골랐는데 답이 이게 아니라 현재 완료가 답입니다. 이렇게 답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뭔가를 막 끝냈습니다. 이렇게 완료시켰습니다. 할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뭘 하고 있다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문제였냐면 먼저 수일치를 시켜요. 동사의 수일치를 시켜서 답이 아닌 것들을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능동태 수동태를 자, 맞춰봐서 능동태, 수동태가 맞지 않은 것을 지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제. 요렇게 풀어야지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시제 문제가 쉽게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특별히, 시제에 잘 나오는 그런 시제들만 공부를 해도 좋겠지만, 전체적인 12시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지만 부분을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의 흐름을 이해해야지만 풀수 있는 파트 6 문제는 따로 여러분들이 그 방법에 맞춰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챕터 15, 16에서 파트 6만 따로 공부를 하겠지만 특정하게 시제에서 우리가 파트 6에서 시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또 해결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제한된 시간에 또 많은 것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스피드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단순 시제 한번 가볼게요. 단순 시제는 우리가 만약에 시제가 과거라는 게 있어요. 현재라는 게 있고요. 미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 그래서 시제가 요즘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다음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건데요. 과거 이전에 이걸 대과거라고 하는데 과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거 완료라고 한대요. 과거에서 시작한 일이 과거에 끝난다면 과거로 나타내는 거지만 과거에 시작했던 일이 현재에 영향을 주면 이때는 현재 완료를 쓴답니다. 자, 그리고요. 과거나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완료나 뭐가 계속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을 때는 미래 완료를 쓰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시제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여기에다가 진행 시제가 플러스가 되어서 열두 시제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단순 시제 먼저 가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 단순을 한번 가볼게요. I work yesterday. 저는 어제 일했습니다. 자, 현재 시제 가볼게요. I work every day. 저는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I will work tomorrow. 내일 일할 것입니다. 이게 단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패턴이에요. 자, 근데 진행형과의 차이를 묻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하지만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진행은 단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 아까는 과거 단수는 I work yesterday, 어제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했지만 4번을 보세요. 진행 시제, 과거 진행은 I was working at 5 p.m. yesterday. 저는 어제 5시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은요?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 진행은요? 저는 내일 5시에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차이가 뭐냐? 진행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좁은 힌트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 느낌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진행 시제에서는 그러면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진행 시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매우 토익이 좋아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진행 시제가 일시적 행동을 말하기 때문에 상태 동사는 진행형을 쓸 수 없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나는 걔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걸 사랑하는 중이다. I'm loving you.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행 시제를 쓸 수 없는 감정 상태의 동사, 시험에 나왔던 요 동사들은 여러분 잘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want, like, want의 공손한 표현이 would like죠?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네,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현재 시제가 답이 되는 경우를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1번 포인트는요, 매우 난이도가 쉬운 난이도. 그러니까 현재와 잘 어울리는 시간 부사, 과거랑 어울리는 거, 미래랑 어울리는 게 있잖아요. 그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그렇습니다. 뭐 이런 빈도 부사들, 습관과 어울리는 표현들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여전히 어떻습니다. 현재 어떻습니다. 이런 애들이 현재가 잘 돼요. 뭐 습관 나타내는 이런 것들. 그래요. 잘 되지만 우리가 이거가 현재랑만 어울린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도 완료라든지 뭐 때로는 과거라든지 이런 거랑도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가 현재랑 잘 어울린다라고 공부해놔야지 현재랑만 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0년도와 2011년도 2년 연속 now가 현재 완료랑 어울려요. 라고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문제 풀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실 습관은 좀 예외적인 표현이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만 현재를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실, 업무라든지 반복적인 사실, 과거에 발생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어떻더라, 스틸하고 잘 어울리는 표현들, 그런 것들은 현재를 쓰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불변의 진리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속담, 경언 이런 건 토익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 하지 마세요. 자, 3번도 매우 중요하죠.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번 달 지금 5월 달, 2011년 5월에 기출되었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 나왔고요.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일단 요 접속사들을 알아놓으시고요. 조금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다면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잖아요.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해요. 그래서 요 둘의 차이가 뭐야를 묻거든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미래하고 미래 완료의 차이랑 같은 거예요. 미래하고 미래 완료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미래는 미래하고만 관련이 있어야 돼요. 미래하고만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럼 미래죠. 그렇지만 다음 주가 되면 세미나 열린 지 한 달째가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다음 주까지의 완료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미래 완료를 쓰셔야 돼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어렵게 시험이 나면 고거까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 시제를 정복하시려면 12시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고요. 시간 부사구들 있잖아요. 관련 시간 부사구들과 연결되는 그런 표현들이 가장 쉬운 문제지만 해석해야지 푸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12시제에 대한 걸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강생들이 잘 묻는 질문 중에서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그러면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니까 현재만 답인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래를 나타낼 때는 그게 이제 현재 동사로 대신하는 용법이 있지만 과거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요거는 당연히 yes, 과거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요즘에 대세가요. 요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2009년도 이후로 이 문제가 거의 잘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확실한 미래를 대신할 수 있다. 뭐가? 현재가. 확실한 미래. 앞으로 세미나가 열릴 건데 세미나에서 이런 걸 다룰 겁니다 해야 되는데 뭐뭐 할 것입니다. will 쓰지 않고 그냥 현재 동사 이렇게 쓰는 경우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것도 4번도 잘 기억하시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 유저리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현재라고 고르시면 안 되고요. 일단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부사장이 회장이 없는 경우에 구매를 승인해 줍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반복적인 습관, 업무에 관한 거, 업무나 반복적인 일이죠. 반복이 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동사야.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자, 수일치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일치 먼저 능동수동 마지막 시제라고 그랬죠? 그걸 지켜서 좀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when이라고 떴어요. 주절의 시제가 미래죠? 그러면 주절의 시제가 미래면 여기도 미래가 돼야 돼요. when은 뭐뭐 할 때 뭐뭐 할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 미래는 미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when하고 while이 그렇죠?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했어요. 뭐뭐 할 때 뭐뭐 했어요. 이런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시제가 같아야 되겠죠. 그게 사실은 여기가 미래가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번이 답이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게 좀 어려운데요. 자, please excuse any inconvenience 그랬어요. 불편함을 좀 양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건데 이게 좀 문장이 잘려서 사실은 이게 파트 6에서 출제되었던 표현이었어요. 앞으로 공사를 해요. 공사를 다음 달에 할 거, 다음 주나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공사할 건데 그 공사로 인해서 초래가 될 불편함을 좀 이해해 주세요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초래가 될 거니까 이게 어떻게 나와야지만 답이냐면 이렇게 돼야지 정답이에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얘도 답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에 대한 문제는 수일치. 문제 푸는 순서 수일치 따지고 그 다음에 능동수동 따지고 마지막이 시제 이렇게 가시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지금 컨비니언스가 초래가 되는 거니까 수동태가 돼야 돼요. 이거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 중에서 뭐가 돼야 돼요? 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할 수 있어서 요게 돼야 돼요. 현재 완료라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네, 다음으로 바로 가보죠. 과거 시제가 답이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과거 시제가 답이 되는 경우는요. 일단은 잘 어울리는 시간 부사 구두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근데 원스라는 표현은 지금 매우 토익이 좋아요. 2010년도, 2011년도에 매우 여러 번 시험에 나오고 있는 그 원스의 쓰임을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한 가지로의 포인트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원스가요. 얘가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처럼 한때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한 번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얘가 접속사인 경우에는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자마자 뭐라고요?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와 부사로서의 쓰임 세 가지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특히 그 이번 달에는 접속사 시제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고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요게 이번 달에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요. 2월인가 3월에는요. 한 번이 시험에 났어요. Once again. 한 번, 다시 한번 제가 뭐 해볼 겁니다. 요 뜻으로 미래랑 어울려요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일 때는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를 가요. 습관적인 걸 나타내고요. 현재 완료는 경험. 제가 미국을 한 번 가봤습니다. 요럴 때 어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저 뭐 할 겁니다. 미래랑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뜻일 때는 시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어울리고요. 한때라는 뜻일 때는 과거예요. 한때 뭐뭐였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걸 좀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recently도 마찬가지예요. recently는 과거, 현재 완료가 모두 됩니다를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since는 현재 완료에서 보충하겠지만 since는 과거 시점이나 사건 1회로 주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 지금까지 뭐뭐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용법이기 때문에 요 뒤에 구조를 잘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가 된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요건 이따가 좀 보충하고요. 연결된 문장과의 실치도 잘 하셔야 돼요.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외적인 게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자, 또 주절과 종속들의 실치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게 좀 많네요. 자, 일단 과거 시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힌트어를 잡아보세요. 여러분들 시제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힌트어가 나오지 않은 걸 먼저 찾아보세요. 이게 3년 전에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가 돼야 되겠고요. 자, 이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해석을 해야 풀리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항상 시제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초까지는 이라고 표현했죠. 올 초까지는 올 초라는 거는 벌써 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은 과거인가요? 미래인가요? 현재인가요? 오늘 아침에 나 빵 먹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이라는 거는 과거예요. 그럼 오늘 저녁이라는 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전의 저녁이라고 했으면 어제 저녁이라고 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올 초라는 것은 벌써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 시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 초까지는 그랬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그랬다라는 거지 지금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나 현재 완료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미래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과거가 답이야.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거 좀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자, 미래가 되는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래가 되는 거에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넥스트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수준이 되면 어려운 것도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기초 일단 개념을 위주로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나중에 배우시고요. 일단 얘네들은 미래랑 어울려요 라고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인을 좀 잡아드릴게요. 인이라는 거는 좀 여러분 학생들이 어려워야 된대요. 인 다음에는 시점도 올 수 있고 기간도 올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기간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뭐 후에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뭐뭐 동안에 라고 해석이 되기도 됩니다. 그래서 뭐뭐 후에라고 할 때는 미래랑 어울려요. 왜냐하면 자 그래프를 그리면 now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뭔가가 지났어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뭐가 발생할 겁니다. 이럴 때 in이 쓰이기 때문에 미래랑 어울려요 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뭐뭐 동안에라는 뜻일 때 현재 완료랑 어울려요. 자, 그런데 현재 완료랑 어울리는데 for하고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for하고 in의 차이점은 조금 이따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풀어드리겠고요. 일단 in이 일정 기간 이후에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으로 미래랑 잘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럼 현재 완료랑은 어떻게 해야지 답이냐. 이건 현재 완료 for하고의 차이점 설명할 때 그때 잡아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는 5년 후에 뭐뭐할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자, 그리고 as of은 며칠자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 시점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from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tarting, beginning도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네, starting, beginning, from 이런 것들이 그 특정 시점부터 뭐뭐 할 것입니다. 라고 잡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by the time하고 by는요. 의미는 비슷해요. 의미는 비슷한데 얘는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예요가 차이가 되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by하고 until을 빠르게 정리해드리겠는데요. by하고 until은 똑같이 미래 시점이 나와요. 근데 아무 때나 미래 시점, next week, 똑같이 next week을 뒤에 쓸 수 있는데 구별 포인트는 뭐냐면 by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 시점, 특정 시점까지 그게 뭐가 돼야 돼요? 이때가 완료가 돼야 돼요. 이때 마감이 돼야 되고 완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출해야 돼요. 뭔가를 완료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by를 쓰는 거지만 이 특정 시점까지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될 겁니다. 제가 계속 wait, 기다릴 거예요. 어디 어디에 머무를 거예요. 또는 뭐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until이야 라고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웠죠, 그죠? 예. 자, 어쨌든 이런 것까지 잡아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완벽하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면, 한번, 요거 한번, 자, 해볼게요. next year가 나왔죠?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the next와 next의 차이가 뭐야?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또 문제를 풀 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사전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 자, 어쨌든 여기서는 미래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이거야 라고 고르셔야 되겠고요.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뭘 대신해?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해요. 그래서 종속절의 시제가 만약에 현재라면 주절의 시제는 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꾸로 푸는 문제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원트로 들어갔죠. 그럼 여기는 뭐가 답이야? will, benefit이 답이야. 당신이 그 수영장을 이용할 때마다 10% 할인 혜택을 받을 겁니다.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되셨죠? 자, 완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자, 완료 개념 정리. 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까도 제가 뭐 표를 그려드렸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럼 과거 이전은 과거 완료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현재 완료고 과거나 현재부터 미래까지는 미래 완료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한번 요 8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since 2000. 2000년 이래로 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현재 완료가 맞죠? 자, 근데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전이라는 기준 시점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냥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2 hours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점이라는 그런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그 회사 입사했을 때 그 미스 김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에 1년 동안 일하고 있었다. 그럼 입사한 게 조인 과거죠? 과거죠? 과거 했을 때 1년 동안 일하고 있었어. 자,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 이전의 사건으로 보고 과거 완료로 해야 돼. 이런 얘기였고요. 미래 완료는 내년에 리타이어 해요. 내년에 리타이어 해요. 여기 현재 동사가 된 이유는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내년에 은퇴할 거예요. 아직 안 했어요. 하면 20년간 일하는 셈이 될 거야. 그럼 은퇴는 내년에 해요. Next year. 그러면 이게 20년간 일하는 거야. 이거는 여기에 걸쳐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완료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완료와 완료의 진행의 차이는 별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완료를 단순 시제로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그럼 결과를 중시한 표현이에요. 그래, 이랬다. 이런 거, 이렇게 결과를 중시한 거라면 완료 진행은 행동의 강조를 표현한 거예요. 동작이 지금도 지속 중이다라는 행동을 중시한 표현이에요. 자, 11번 한번 읽어봅시다. I have been working for 2 hours. 2시간 동안 일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 요거를 뜻하는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차이를 묻는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자 풀기 전에 우리가 현재 완료를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면요. 자, 아까 제가 특별히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바로 now였거든요. 그게 제가 새롭게 여기다가 추가를 시켰어요. now를 현재랑만 쓰인다고 정리를 해주시면 안 되고요. 현재 완료랑도 어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일 끝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always도 덩달아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항상이라는 것도 현재랑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권현민 선생님의 그 파워 토이 베이직을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3개월씩이나? 자, 어쨌든 항상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특별하게 얘기해야 될 거는 ever하고 yet을 조금 보충해 드릴게요. ever하고 yet 같은 경우에는 ye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료랑 어울리는 건 어울리는 건데 얘는 이걸 좀 잡아놓으셔야 돼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는 가능하다. 부정문이나 의문문에는 가능하지만 긍정문에는 쓸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 이렇게는 쓸 수 있다. have yet to 부정사 또는 비동사 다음에 yet to 부정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 표현은요 아직까지 뭐뭐하지 못했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have to 부정사가 뭐죠? 뭐 해야 된다. be to 부정사도 뭘 해야 된다 뜻이 있어요. 그걸 좀 강조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뭘 못해서 얼른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긍정문에 올 수 없다라는 것도 제일 잘 나오지만 자 요런 표현이 예외적으로 된다도 잘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ever도 마찬가지입니다. ever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ver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엔 가능하다. 긍정문엔 안 된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자 뭐가 가능하냐면 최상급 또는 비교급 조건문. 자, 요 세 가지 경우엔 가능하다. 조건문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하지만 최상급 비교급은 매우 잘 나오고 있으니까 호응관계 토익에서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요거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현재 완료의 과거 차이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왜냐면 같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자,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10년 동안 살았는데 왜 이걸 과거로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for라는 거는 과거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재 완료를 쓰셔야 돼요. 근데 어고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이라고 그냥 과거 시점을 꼭 찍어준 거예요. 과거 시점을 찍어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시작했던 일이 과거에 끝났으면 지금하고 상관없잖아. 지금하고 상관없으면은 무조건 과거 동사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이라 찍어줬잖아.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현재 완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정리하세요. 자, 과거 완료는 과거 이전이다. 그럼 과거를 알려주는 기준 시점이 나와요. 포인트 했어요. 그럼 과거 이전에 뭐 있다는 얘기죠? 예, 주가가 낮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 완료로 됐다는 얘기고요. 조심해야 될 거는 주의사항 보십시다.
자, 이 before 같은 거라든지 after라는 거는 전후 관계만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과거 이전에 이렇게 과거 이후에 이렇게 들어갔어도 시제가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내 사업을 갖기 전에는 파머시스트로 일을 했었다. 이렇게 나왔지만 만약에 보기가 과거 완료 둘다 나왔다면은 과거 완료가 정답이다라고 고르는 센스가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과거 이전에 그랬다라는 건 과거 완료로 고르셔야 돼요.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미래 완료는요. 자, 기준 시점 미래가 나와요. 근데 학생들이 왜 틀리냐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will be 미래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next는 미래 시점이잖아요. 근데 왜 미래 완료냐? 굉장히 토익에 잘 묻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태까지 미래 완료가 한 번도 정답으로 나오지 않다가 작년에 미래 완료가 정답으로 두 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완료는 언제 답이 되는 거야를 정리하셔야 돼요. 자, 다음 주 이래로 그렇게 나왔어요. 다음 주부터 미시즈 이반스라는 사람은 그 부서에 6개월 동안 일하는 셈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음 주 여기 있죠? 자, 그러면 6개월 전부터 다음 주까지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계속되거나 완료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완료를 쓰셔야지. 미래하고만 관련 있어야지 미래잖아요. 그죠? 자,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요. 주의할 사항은 until은 미래 완료를 쓰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과거보다 먼저 일하는 과거, by the time 다음에 만약에 과거 동사가 나온다면 과거 완료가 돼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예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미래보다 먼저 일어난 미래. 예를 들어서 에어포트에 도착했어요. 자, 이거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니까 미래 시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현재 동사가 나왔지만 얘는 뭐라고? 미래 시점을 뜻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그랬어요. 자, 도착했어요. 도착했을 때 미리 떠났다는, 먼저 떠났다는 거죠. 이미 벌써.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래보다 미래니까 미래 완료다. 그다음 미래 순간에 뭐가 완료가 된다. 리타이어 아직 안 했어. 리타이어 할 거야. 그러면 14년간 일하는 거죠. 그 14년 전부터 리타이어 할 때까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완료가 된다.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현재 동사는 시간 조건의 부자절에서 미래를 타는 거기 때문에 미래 시점이 나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by the time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오면 과거 완료가 잘 되고 by the time 다음에 미래 시점이 나오면 미래 완료가 잘 돼요. 요거를 좀잘 알아두시고요. 확인사살 이렇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한 번에 잡아봅시다. 자, 특별한 힌트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수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수일치 안 되는 거 지우세요. 자, 그 다음에 20년, 똑같은 20년이죠? 근데 얘가 기준 시점이 이거야. 내년까지 은퇴할 때까지 일을 하면 20년간 일하는 셈이 될 거다. 미래 완료.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은퇴했어. 그럼 은퇴하기 전에 일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은퇴하기 전에 일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 10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자, 한 번에 잡은 거 맞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제가 이런 시간 부사구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는데요. since 다음에는 과거 시점 사건, 특히 ing가 잘 나와요. 이걸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현재 완료. 이 세상에서 영어에서 과거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를 잡아주는 표현은 since밖에 없어요. 그래서 since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요. since가 얘가 뭐뭐 이래로란 뜻으로는요. 점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부사로도 한번 출제가 됐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게 심심한 거야. 이렇게 내다가 뭐도 내냐면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 때문에라는 것은 접속사이고요. 시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이렇게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자, 그 포인트 두 가지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for 같은 경우에는 during하고의 차이점은 일반 기간, 숫자의 개념이 들어간 그 기간이 나오고요. during 다음에는 특정 기간 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더라든지 소유격이라든지 이런 걸 끼고서 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명사 자체가 특정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자, 비즈니스 아워즈라든지 워킹 아워즈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런 근무 시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덜을 쓰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앞에 그냥 during business hours, working hours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더나 소유격을 붙여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ing는 불가능합니다라는 걸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2weeks가 뭐뭐 동안 2주 동안에 자, 제가 이런 일을 재무제표를 지금 회계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완료가 됐거든요.
그럼 2주 전부터 지금까지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에요. 전시사를 공부하실 때 시점을 쓰는 거야 기간을 쓰는 거야 잘 하셔야 되는데 얘는 시점을 쓰는 거니까 지우시고요. 기간을 쓰는 그 둘 중에서 듀링 같은 경우에는 얘는 현재 완료는 아니에요. 특정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아니라 그때 그랬다 이런 식으로 과거로 떨어지지 현재 완료로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for는 과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잘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for 다음에 기간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during은 특정 기간 명사라고 외워두세요. 더나 소유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또 잡아주시고요. 넘어갑시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in 같은 경우에는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 있어서 현재 완료랑 쓰일 수 있어요. 뭐뭐 후에 미래랑 쓰일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for하고 차이가 뭐냐가 시험에 나왔어요.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동의 경제가 오일에 의해서 이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래 왔다. 장악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얘하고 얘하고 뜻은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잖아요. 두 개가 올 수 있는데 왜 답이 비번이냐.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뭐뭐 동안이라는 뜻은 있어요. 둘 다. 근데 for는 과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last, past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도 얘는 그냥 현재 완료를 딱 써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in이라는 거는 이 자체에 과거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어가 last, past 또는 next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얘가 과거다 미래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in은 100% 현재 완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우선이야. 이렇게 좀 어려웠죠? 자, 그럼 이거 한번 가볼게요. 난이도가 높죠? 14번도요. 자, 똑같이 기간이 나왔어요. 기간이 나왔지만 여기 시제가 지금 주절의 시제가 미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Now, 지금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뭐가 시작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in이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2년 후에 뭐뭐 할 것이다. 그런 뜻을 나타내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번으로 답을 하셔야 되는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일치 간단하게 해볼게요.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일치는 여기가 현재가 되는 경우에는 12시제가 모두 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과거가 될 때는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과거나 과거 완료가 돼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제일치의 예외가 생긴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가 예외가 생기냐면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하지 마시고요.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그래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실이나 습관, 아까 뭐 업무라든지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더라도 현재를 딱 쓰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특히 파트 6에서. 이거 안 나와요. 과거, 역사적 사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 4번은 매우 중요하게 잘 나오니까 주절에 주장, 명령, 제한, 요구, 충고 뭐 또는 당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된 동사, 형용사가 뜨면 대절에는 should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자, 이거 가정법의 일종이에요. 앞으로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한다.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거 주장한다. 이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주의할 사항은 뭐 그렇게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그런 것까지 어렵게는 나오지 않겠지만 알고는 계세요. 박명수가 누가 못생겼다라고 주장한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자, 기분 나쁘겠지만 어쨌든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는 경우에 여기 해당이 되지 않아요. 지구가 뭐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고 누가 주장한다. 그건 해당이 여기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된다라는 거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요거는 아까 했었던 거고요. 6번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절의 시제보다 종속절의 시제 1시에 앞서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냐면 1시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과거나 과거 완료, 현재는 과거나 현재 완료, 그 다음에 과거는 과거 완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yesterday를 잡고요. 자, 피터가 어제 온 거야. 어제 왔어. 아주 건강해 보이는 얼굴로 왔어.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 좋았죠. 그죠? 얘기했어. 좋았어. 근데 학생들이 공식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은요. 어떻게 보냐면 아, 라스트 위기 여기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답이 A번이지 왜 이게 C번이라고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그냥 한 문장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가 와서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휴가를 잘 보내고 왔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죠? 언제?
과거에 어제 얘기한 거야. 그럼 어제 이전에 휴가를 보내고 왔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과거고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같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C번이야. 물론 C번이 없으면 A번이 답이야 라고 이렇게 고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온다면 출제자 의도가 중요하잖아. 그죠? 이거는 이거와의 차이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시고 이렇게 과거 완료야 라고 풀으셔야 돼요. 자, 16번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파트 6에서 시험에 나왔던 건데 사실은 제가 이제 5 문제로 갖다 놓은 건데요. 자, 여기가 이제 언급을 했다라는 게 과거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텔레비전 고장 난 거야. 텔레비전이 블랙 앤 화이트만 보여. 컬러가 안 보이고 고장 나가지고 이제 막 말했어. 고쳐달라고. 근데 자기도 못 고쳐서 딴 데 가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텔레비전 스크린이 블랙 앤 화이트만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답을 어떻게 골랐어요? 이게 토익은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요. 앞에가 과거니까 무조건 과거야. 밑도 끝도 없는 공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니 왜 토익을 공식으로 이렇게 맨날 외우고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왜 답이 그런 거, 왜 답이 아닌가를 공부하셔야 돼요. 분명히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이 절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왜 D번이 답이 아니냐 잘 봐봐요. 이 디스플레이라는 게 지금 뭐예요? 수동태로 돼 있죠. 수동태라는 건 뒤에 목적어 없어야 되는데 여기 목적어 나왔잖아. 그죠? 목적어 나왔으니까 얘는 수동태가 되면 안 돼. 시제를 떠나서 수일치, 능수동, 시제 따지라고 했잖아. 그죠? 얘는 수일치가 되지 않았잖아. B번. 그지? 그럼 A 아니면 C야.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출제자 의도가 중요한 건데 A번은 과거 시제로도 쓰이고 would라는 건 시제 표현이 자유로운 거 아시죠? 공손한 표현도 나타내 줄 수 있고 특별한 조동사의 쓰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꼭 과거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제일치로 우드로 과거로 시험에 나오지만 왜 A번은 답이 안 되냐면 여기서 해석이 맞지 않았어요. 누구도 점쟁이가 아니야. 고장날 걸 미리 예측한 사람은 없어. 너의 텔레비전 스크린이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만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보여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A번으로 답을 하면 안 돼요. 2008년 이후로 이렇게 해석해야지 푸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5도 쉽게 공부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매우 어려웠지만 요거 잘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10번이 답인데 10번이 답이 이유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문제가 발생했어도 지금 해결되지 않았다라면 그걸 현재 동사로 쓸 수 있어요. 반복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답을 10번이다. CNC 예외죠. 자, 이렇게 잡아보셔야 되겠고요. 자, 기출형 필살기 한번 고난이도 베스트 5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제 문제 풀 때는 이게 난이도가 계속 가장 쉬운 거죠. 관련 시간 부사 연결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도 난이도를 높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예, 문제 풀이 순서가 틀리면 이렇게 수일치, 태, 마지막에 시제일치 이렇게 문제 풀이 순서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오는 무조건 현재야. 이렇게 해서 답을 틀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5에서도 6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제일치의 예외를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의 그 예문 있잖아요. 그런 걸 꼼꼼히 따져 놓으면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한번 베스트 1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학생들이 많이 틀렸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해석해서 뭐 이렇게 얘도 괜찮은 것 같고 얘는 수일치 안 됐잖아. 그치? 수일치 동사 아니고 지우고. 근데 여러분들 그 will be not이라는 표현 이 세상에 없어요. will not be라는 표현이 있어도 not은 will not be, will won't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will be not이라는 표현 없는데 실제 시험에 이렇게 틀린 표현이 시험에 나왔어요. 설사 이게 맞다 하더라도 회사의 생산성 수익은 보통 급여 인상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반복적인 사실이고 업무적인 거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 동사를 쓰셔야지 미래를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라고 고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문법이 정확하게 맞게 나왔어도 매우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요. 다음 주까지는 그 나라에 없을 거예요. 딴 데 외국에 갈 거예요. 뭐 그런 얘기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말이죠. 미래하고 미래 완료의 차이가 미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until은 아까 뭐랑 쓸 수 없다고 했죠? 미래 완료랑은 쓸 수 없습니다라고 정리를 해놓으셨다면 이걸 쉽게 고를 수 있었던 거고요. 미래하고만 관련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미래하까지 연결되는 얘기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until은 안 되는 거니까 답이 아니었어요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3로 넘어갈게요. if가 나왔죠? 이번 달 기출 그냥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시간 조건의 부자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서 주절의 시가 미래잖아요.
오버타임에 대해서 뭐 그들이 지불해줘야 된다. 만약에 그거 프로젝트 애널리스트를 다시 쓰도록 요청을 하긴 한다면, 만일 나중에 그렇게 한다면 미래잖아요. 그래서 미래지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요 예외 때문에 요거로 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고르셔야 되는 거고요. 자, 4번 볼까요? 자, 보고했어요. 데리아라고 엔젤 컴퍼레이션이 분기별 판매가 약간 상승했다고 보고했는데, 그러면 상승이 먼저 일어난 것이고 보고를 나중에 한 것이지만 지금 보기 중에 뭐가 없어요? 헤드 PP 없잖아요. 과거 완료 없죠. 과거 완료가 있었다면 이게 답이지만 이게 없어요. 그러면 얘도 답이야. 제가 말하는 포인트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시지 말고 왜 답이 그렇게 되는가를 정리하셔야 돼요. 자, 5 같은 경우에는 자, 좀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점심시간 동안에 운동을 통해서 얘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어요. 해소했어요. 운동하면 해소가 돼요, 여러분들. 운동하세요. 자, 근데 대장하고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아침부터 쌓여왔던 스트레스라고 나왔죠? 예, 그러면 아침부터 언제까지? 스트레스 풀기 전까지 쌓여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과거 이전 발생 사건이다라고 보고 과거 완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죠?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럼 오늘 풀었던 워밍업 문제 한번 보십시다. 좀 스피드하게 볼게요. 자, over past 20 years. 자, 잡았어요. 자, 그럼 아주 단순하게 답을 이렇게 끌어내시면 되겠고요. 현재 완료.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어워드를 타왔다. 이거죠? 자, 일단 순서. 주어다. 동사. 그러면 뭐해? 수일치 시켜. 수일치 안 되는 거 지워, 일단. 자, 복수 지우고. 이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이거 여러분들 매우 많이 틀리는데요. 답 10원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 감정이나 무슨 동사, 상태 동사는 뭐다? 진행형을 쓸수 없다. 뭐라고요? 진행형을 쓸수 없어. 난널 좋아한다고 해. 좋아하는 중이야. 이렇게 할수 없다고. 자, 그래서 10번 답이 아니고요. 답 이거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어시스턴트 중에 하나가 널 돕게 되어서 기쁠 거다. 그래서 우드는 위의 약한 추측이나 공손한 표현을 나타내 줄수 있기 때문에 시제 표현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슈드나 우드는 쉘이나 윌의 과거 동사로서도 쓰임이 있지만 현재에서 미래에 대한 약한 추측을 할 때도 쓸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매우 잘 나와요. 슈드 우드 잘 나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 3번도 잘 연결해 보세요. 작년에 컴피티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작년에 경쟁이 막 상승한 거예요. 경쟁의 수라든지 경쟁이 늘어나서 지금 판매 하락을 초래시켰어요. 그럼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반복적인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수일치나 능동성이 맞았다 하더라도 현재를 쓸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10원이 답이야.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요. 얘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자, 4번은요. 자, 일단 동사 먼저 찾고 제가 주어 찾아요. 그랬는데 리스트가 주어요. 워커가 주어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리스트가 지난주에 게시가 되었으니까 수동태가 돼야 돼, 과거가 돼야 돼. 쉽죠? 이건요. 자, 그다음에 캐비넷에 보통 이제 이런 게 보관이 됩니다. 이거죠? 거의라는 거는 동작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고요. 보통 그렇습니다. 자, 레이틀리는 과거나 현재 완료랑 어울려요. 그럼 뭐는 안 돼요? 매우 중요하죠. 미래와 현재는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10번은 고르지 마세요. 보통 거기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도부사구나, 뭐 지금, 여전히 이런 거는 맞겠죠? 현재 동사와 어울리는 부사 문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자, 모든 직원들이요. 자, 이런, 생산적이었습니다. 현재 완료죠? 근데 여기 보니까, was installed가 과거 동사예요. 이 세상에서라고 얘기했어요. 걔네들은, 미국 건 애들은 걔네들이 최고인, 전부인지 알잖아. 어쨌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고, 자, 과거 시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완료가 나왔죠? 이렇게 되는 거. 과거 시점 이래로 지금까지 연결해주는 표현은 실수밖에 없어요. 과거 시점 이래 지금까지 연결해준 신스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after하고 since하고 의미 비슷하죠? after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얘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에요. 둘다 뒤에 yesterday 쓸수 있어요. 쓸수 있어요. 쓸수 있는데 구별 포인트가 뭐냐? 잘 들으세요. 어제 이후에 어쩌구다. 어제 이래로 어쩌구다. 그럼 after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전후 관계만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냥 얘 과거 동사면은 주절의 시제가 과거 동사가 나와야 돼요. 하지만 since는 어제 이래로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지금까지 뭐다라는 걸 나타내주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현재 완료가 돼야 돼. 그래서 이두 개는 혼동 어휘로도 매우 출제가 많이 됐었고 since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시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잘 외워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 자, 여러분들 완벽한 문장이 나왔어. 완벽한 문장이 또 나왔어. 그럼 얘가 부사절이잖아. 명사절은 해당 안 돼. 부사절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부사절인 경우에는 현재가 미래 대신하고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 대신해. 근데 얘는 왜 안 돼? 수일치 안 됐잖아.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현재가 나왔지만 수일치가 되지 않았어. 문제풀이 순서가 틀린 사람들은 요 B번으로 답했을 거야. 분명히 아까. 그게 답을 C번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게 문법적으로 B하고 C가 이렇게 잘 맞았어도 수일치까지 완벽하게 됐었어도 현재하고 완료의 차이 시험에 난단 말이야. 현재는 뭐야? 미래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랑 마찬가지고 얘는 미래 완료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미래하고 미래 완료의 차이까지 묻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8번. 8번 같은 경우에 일단은 수일치 시키세요. 자, 지금 회사 이름은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단수 다 됐죠? 목적어 나왔어. 능동태 돼야 돼. 그럼 수동태 지우시고요. 동사 아닌 거 지워. 전 B 아니면 C가 답이잖아. 그쵸? 자, 근데 알아두세요. When이 나왔어요. While이 나왔어요. 그러면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얘는 그냥 과거는 과거, 미래는 미래예요. 뭐뭐 할 때 뭐뭐 했어,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답을 구조 조정할 때 해고가 됐었겠지. 그치? 자, 과거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그래요. BK님이 누가 그 회사의 임플로이가 마침내 되었어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 완료랑 어울리는 것은 recently, 최근에랑 어울리죠. 현재 지속적으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었어요. 자, part 6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part 6 같은 경우에는 글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다면 매우 쉬워질 수 있어요. 오히려 5보다 더 쉬워요. 정말이에요. 자, 처음 두 줄 확인하셔야 돼요. 처음 두 줄 읽어서 뭐 해야 돼? 상황 파악해야 돼. 상황 파악 안 되면 밑도 끝도 없는 공식만 외우면서 이상하게 푼단 말이야. 점수도 안 나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 두 줄 상황 파악하세요. 그리고 결정 단서의 밑줄 작업으로 연습하시고요. 시선 처리 최대한 넓게. 밑줄 작업 뭔지 아시죠? 자, 지금 어떤 얘기냐면 아래에 그 뭐 테이블 시간표가 있는데 거기에 트레이닝에 대한 게 목록이 올라와 있어. 언제? 이번 9월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럼 네가 사인 거기 등록하길 원해. 그러면 클릭을 하면 돼. 레지스터 버튼을.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리고 10번 쭉 내려가. 그러면 트레이닝이 언제 어디 있어 있어. 그럼 앞으로 일정이니까 트레이닝이 세컨 플로어에서 있을 거야. 앞으로 미래. 그죠? 능동태, 수동태 맞춰서 미래야.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문제도 너 알다시피 우리는 현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언제? 이걸 한 달 동안만 제공해.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어? 우리는 너한테 요구한다. 이걸 제안을 이용해 보도록. 왜냐하면 스페셜 디스카운트가 2월 28일. 2월달 말일이 28일이잖아. 이걸 한 달 동안만 이용한 편지 쓴 날짜 5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앞으로 미래지, 그치? 근데 얘는 자동사이면서 확실한 미래는 뭐가 대신해? 현재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C번은 답이 아니라 A번이 대신할 수 있어. 이렇게 고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엑스파이어가 되니까 만기가 될 거니까 빨리 이용해 보더라고 하는 거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제 마쳤는데요. 오늘 가셔가지고요. 12시제에 대한 거를 일단은 시간부사구라든지 시간부사구 있잖아요. 요거를 잘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해야지 푸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들 더 개념 정리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제일체 예외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정리해드린 거.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좀 이걸 두 번 정도만 반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수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쉽게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시제를 잡는다면 여러분 동사에 대해서 굉장히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뿌듯하실 거예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